깜빡주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1월 24일자 수요일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광판 이렇게 보시게 되면 IT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죠. 자, 코스닥 IT도 그렇고요. 자, 반도체, 조선 강세고요. 자, 철강도 괜찮습니다 오늘. 자, 자동차는 오늘 현대차가 조금 2.8% 조정을 보였고,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강보합권입니다. 자, 요즘 보시게 되면, 자, 그동안에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T 좀 조정을 먼저 받았었고요. 자, 내수주들 이런 주들 상승을 했었는데, 자, 건설도 오늘 좀 보합권입니다. 자, 기존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은 살짝 조정 받는 그런 국면이고요. 기존에 조정을 먼저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좀 다시 그 바턴을 좀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큰 뭐 흐름이 없었습니다만 특이한 종목이 한 몇 종목 있더라고요. 자, LG전자 오늘 6.3%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자, 아까 장중에 낙폭이 컸었는데 한 6%대까지도 빠졌었던 것 같은데 6.5%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4.3%대로 좀 땡겼습니다만 이렇게 낙폭이 컸죠. 자, 뉴스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세이프가드 서명했다 하더라고요. 세이프가드라 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에 대한 세탁기, 태양광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조치를 어저께 취했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낙폭이 크게 오늘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핵심 종목군에 이렇게 올려놓은 종목들 있는데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 타이밍이 나오면. 자, 그럼 앞전 방송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했던 방송 잠깐 한번 올려보면, 매도 기법, 이것은 주식 기초 강의 63회에 있는데,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지지선 이탈 시, 그리고 추세선 이탈 시, 이평선 이탈 시, 그리고 장대 음봉 목표치 달성하고 장대 음봉 발생 시, 기간 외국인 매도 물량 지속 출회 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 기법 배우셨으니까 홀딩하고 계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자, 20일선 깼지 않습니까? 자, 이평선 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선을 이렇게 해보면, 그어보면, 자, 마지노선인 60일선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 60일선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깨버리면, 아직도 만약 매도 못했다면, 자,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짧게 보시면 이렇게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트렌드로 가고 있었는데,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큰 음봉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자, 어제도 깼다가 다시 들어올렸는데, 그러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빠른 분들은 어저께 차익 실현하셨어야 되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역인금부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차익 실현 맞겠죠. 아직도 수익권일 겁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요. 자, 마지노선인 60일 인근 이제 남겨두고 있다. 내일이라도 크게 깨고 내려오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된다. 그런 포인트가 났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LG생활건강도 한번 보시면,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평선 깼죠. 가장 강력한 20일, 60일 맞물려 있는데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또 추세선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110만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오늘 무조건 매도했었어야 되겠죠. 120만원 이탈하는 순간 매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군들,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는 분이더라 하더라도 저는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코스닥도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자,
핵심 종목군들 보시면, 자, CJ오쇼핑은 22만원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거 앞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이거는 관심 종목에서 아예 버리겠습니다. 여기 이전에 매도 시그널 나왔죠? 자, 밑으로 확 내려버리겠습니다. 자, 버릴 준비하는 거죠? 자, 파라다이스도 좀 눌림목 조정 주고 있고요. 자, 포스코 ICT 모양 괜찮고요. 자, 제일홀딩스도 괜찮습니다. 메디포스트 아직 괜찮고요. 디어도, 아, 만약에 내일 5일선 이탈하는 큰 운봉 떨어지면 이것도 차익 실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텍도 괜찮고요. 자, 대하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운봉 나오면 이것도 차익 실현. 메디톡스 좋고요. 컴투스도 내일 만약에 큰 운봉 나오면 일단 자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자, 신라젠 재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응축하고 있다. 자, 서울 반도체는 아직까지 시그널이 안 나왔습니다. 매수 시그널이 이렇게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목 주는 이런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종목들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LG전자 오늘 매도해야 됐었겠고요. 자, KB금융 아직 괜찮습니다. 기업은행도 괜찮고요. 버스코도 괜찮고. 현대차가 오늘 낙폭이 좀 커서 모양이 많이 훼손되고 있죠. 자, 내일 이것은 뭐 크게 폭락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내일 강한 양봉으로 다시 좀 되말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LG화학 괜찮고요. 한미약품. 자, 고점대에서 이것은 조금 이제 올 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인근에서 매수했다면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밀렸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한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라도 5일선 깨는 운봉 나오면 이것도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8만원대에서 양봉 쓰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이런 전략 필요하겠고요. 자, LG생활건강 오늘 무조건 매도했었어야 되고요. 신세계, 자, 고점 부위에서 지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자,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자, 아직까지 계속 홀딩입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괜찮습니다. 삼성증권 날아가고 있고요. 물론 오늘은 플러스 그냥 0.1이니까 보합인데, 자, 여기 인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통신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카카오 힘 없습니다. 그죠? 카카오 조심해야 될 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추세를 깨면 안 되고 최후의 보루는 여기거든요. 단기간적으로요. 자, 그리고 이 12만 5천원대 이거 깨고 내려오면, 자, 이 밑에까지도 자 11만원 12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횡보 내지는 주가가 강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별로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플러스 2.3%네요. 그죠? 이것도 계속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만 4천원이 목표치이겠고 그 이후에 12만 2천원까지 일단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표치를 보시면 7만 1천원이니까 7만 1천원에서 10만 5천원이면 10만 6천원이면 3만 4천원 상승했죠. 3만 4천원이면 자, 한 14만원대까지는 최종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겠다. 14만원대 한번 볼까요? 14만원대가 자, 13만 5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재반등해도 다시 밀리는 지지저항의 그 설명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13만 5천원 정도 앞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겠다.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만 5천원 12만 2천원 넘어서는 조건이고 그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양봉 이후에 계속 양봉을 시연해야 되는데, 자, 앞전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 캔들의 이해
그리고 동기한 법칙에서도 설명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 양봉을 뚫고 올라서는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양봉이 섰어야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조그만 양봉이었지만 양봉으로 마무리했으면 그 다음날 갭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쭉, 물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대밀려버렸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28만 5천 만약 깨고 내려오면 이것도 대번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분석 좀 해봤고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핵심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이한 점은 외국계에서 자꾸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기관이 현물을 좀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소극적인 입장인데 선물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다. 한번 더 다시 체크해 드릴까요? 자, 기간별로 누적 상황 보시면, 자,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던 포지션을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정받던 주가를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잘 참고하면서,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도 내일 2평선, 5일 2평선 깨는 888, 이선 깨는 음봉이 시현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비중 대폭 축소하시고 차익 실현 안 하셨다면 차익 실현 좀해 나가면서 향후 850선 정도에서 지지의 모습 나타날 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상승 이후에 오늘 코스피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캔들에 이해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원앤원 패턴이죠. 자, 하루 기준 양봉 이후에 조정 살짝 받았지, 큰 조정 안 받았으니까 코스피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추세 유지된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자,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쉬어줬던 외국인이 같이 기관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고점 돌파 시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kill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